하려고 여기 들어왔어요. 배 타는 거, 도선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방송 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와보니까 차는 저기 뒤에다가 주차장, 주차하는 데다가 세워놓으면 여기 방화머리랑 틀리더라고. 세워놓으면 여기, 직원이 차를 저 배 안까지 들여다가 주차를 해준대요. 도선비가 6만 7천 원. 6만 7천 원이고, 저희 이제 핫동님이랑 저랑 두 사람에서 2만 6천 원.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총 9만 4천 원. 9만 3,600원인데 9만 4천 원. 차는 이렇게. 자, 밴딩으로 다 고정으로 묶어놨고요. 여기 직원분들이 있어서 직원분이 차를 따로 이렇게 세워다 주셨어요. 이번에 탔던 배가 아닌데? 가격표가 이렇게 있네. 금방도 있네. 컵라면 2,500원. 컵라면 먹자. 배 안에 매점이에요. 여러분, 라면 먹자, 라면. 내부도가 도수하는데 편해. 냄새나는 양말. 배 타서 가고 싶다, 여러분. 차 갖고 왔거든요. 이제 내리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예요. 9박 10일인데요. 상 봐가지고 일찍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 있을 수도 있고. 아, 오늘 근데 바람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불고 있어서 깃발 날리시는 거 보이시죠? 됐죠, 여러분? 됐죠. 내렸습니다. 저 옷인데요. 문이 지금 닫아져 있어서. 또 섬에서 여기밖에 없어? 하는 데가? 그래, 그럼 지렁이사도 항상 여기 와야 되네, 그럼. 지렁이 여기 덕적도에서 여기 가게밖에 없대요, 여러분. 지렁이 살 수 있는 곳이. 다른 데는 안 파나 봐. 이제 돈 좀 받으려고 그냥. 상관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유, 지렁이. 그렇네. 쓸 수는 있어요. 아, 좀 지렁이를 사갖고 왔어야 됐는데. 바람 많이 분다, 여러분. 바람 많이 불고 있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모르겠는데 그때 여기에서 누가 강어 육자를 잡으셨는데 69cm 그러니까 7자인데 1cm가 부족해서 육자로 됐어. 그래서 여기가 강어 포인트긴 하대요. 여기가 누워 낚시입니다. 왔어? 왔어, 왔어? 물고기와 누가 나한테 이걸 뭐야? 너무 새끼다. 에러, 에러, 에러! 자, 한 번 더 갑시다. Nope. 와, 어우, 귀 밀어버리냐고요? 아직 쓸만한데 좀만 더 살면 안 될까요? 휴가. 여러분 지금 여기가 오토 캠핑장이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캠장. 시설은 깨끗하고 좋아요. 이렇게 비도 안 맞게 여기다가 텐트도 칠 수 있게 놓은 건가? 비 안 맞게. 그리고 여기 개수대. 근데 물이 안 나는데 중요한 거는. 우와. 그래요. 우와. 어허. 멋있어. 어허. 우와. 이런 데가 있었네. 그래요. 그래요. 여기 이런데요. 잔디도 있고 팔각정도 있고. 와. 화장실만 물 나오면. 화장실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장실만. 과연 화장실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팔각정도 있고 잔디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 화장실 옆에. 오빠 어때? 오케이? 안 돼? 아, 물은 나오는데 전기 꼭지가 없어. 아, 그게 뭔 말이야. 가봐요.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싶대. 수도꼭지가 없다고. 수도꼭지가. 여기 수도꼭지가 있어야 될 자리 없다고. 근데 물은 어떻게 나와? 물은 나와 이렇게. 아, 그 화장실 물 말고 이 물을 어떻게 써? 좋다고. 미치겠네.
그럼 미치겠네. 여러분 어떡하지 우리? 텐트는 여기다 치면 뷰는 끝내줍니다 여러분. 뷰는 진짜 좋다 오빠. 그지? 어 여기 개수대 봐봐. 개수대 있다. 어 여러분 설마 개수대 앞에 있어. 제발 물 나오기를. 개수대 제발 하나님 제발 물 나오게. 근데 개수대에서 설마 물 나올까? 08 어! 우리다! 와! 아싸! 신난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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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러분, 25만원! 아꼈어! 여러분. 아, 근데 어떻게 화장실에 전기 콘센트 하나 없다? 진짜, 그럼 하나도 없지. 텐트는, 여러분, 비 오면 저기서 해는 저기서 먹으면 되겠다. 예, 면사무소에다가 얘기하고 왔어요. 어, 또 아저씨 방해하는 거 아니야? 모래 안 된대? 아니야. 괜찮아? 여기 원래 그냥 공원 관리하시는 분인데. 아, 진짜? 에이씨, 심장 떨어질 뻔 했잖아. 또 안 되는 줄 알고. 아, 전기 끓여서 그래서 말이 길어진 거야? 나는 지금 아저씨가 안 된다고 다른 데 가라고 하는 줄 알았어. 텐트 지지대가 무지 많네. 폴대 10개. 그래서 얘가 굉장히 튼튼하고 강풍에도 끄떡 없습니다. 넘어왔어. 완성! 여러분, 어? 밖에 발광 좋지? 밖에 뷰 그림 같아. 우와, 멋있다. 뭐, 금요일 날이 엄청 춥다는데, 영하 아마 체감 온도 6, 7도 될 거라는데, 영하?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전기가 되면 좀 좋지. 예, 충전하기도 편하고. 전기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뭐, 화장실, 물만 나오면 돼요. 화장실하고 물만 나오면 돼요. 물이라는 게 이제, 뭐, 음식도, 여기 개수대도 있어갖고, 다행히 잘 됐어요. 조명은 충전식입니다. 주된 조명은 크레모아입니다. 크레모아. 캠핑장이 아니고 이제 야영장이라고 보시면 되지 여기는. 우리는 백패킹을 하는데 백패킹에 그런 거 갖고 다닐 수 없죠. 소형 발전기라든가 뷰비트랙 갖고 다닐 수 없죠. 저희는 백패킹도 하기 때문에 그냥 전기 안 되는 곳에서 전기 안 되게 써요. 캠핑의 묘미가 뭐예요? 캠핑은 여행지를 관광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행을 좋아하는데 좋다 이거야. 맨날 펜션을 이용하면 그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펜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주 떠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싸기 때문에. 그죠? 저희는 뭐 그냥 상가들 뷰 좋은 데 있으면 야영 금지만 안 붙어 있으면 그냥 거기다 텐트 치고 자. 아, 백패킹 할 때도 주요 도시에서도 그랬어. 도시에서도 어디든. 근데 이 추위에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다녀야죠. 얼지 말라고. 음식이 다 얼어. 음식이 다 얼어버려요. 네. 오렌지 뚝뚝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여러분 지금 이거 햇반 데우고 있어. 햇반 다 데운 다음에 오늘 겹자리 먹을 건다. 삼겹살 맛있는 고기가 왔어. 여러분 돌아가는 소리 우와. 들려 혹시? 밖에? 폭풍급인데? 우와 장난 아니야 소리가. 프로펠러 떨어져서 우리한테 날아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그러면 진짜 우리 완전 그거지. 어머니 쌉니다. 먹으면서 할게요. 야 벌써 얼은 거 봐봐. 쿨러한데 얼어. 이게 바깥에 있으면 다 저기 돼버린다고. 얼어버린대. 야채가 얼어버려. 그래서 쿨러를 갖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야.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데서 먹으면 꿀맛이죠. 햇반도 잘 됐어요 여러분. 잘 됐죠. 고기 2점.